사주 기본 구조에서 사회와 연결이 안 되면 사회 직장 생활하기 힘들다. 운에서 삼자합이 들어올 때 연결된다. 지지 운에서 사회를 격각시키거나 추구하거나 등 지장과 암학도 강하지 않지만 사회성이 연결로 본다. 이 얘기는 내가 늘 했는데 쭉 강의를 늘 했는데도 이것을 사람들이 참 헷갈리는 거야. 기본 구조에서 사회성 연결이라는 얘기 있어요. 기본 구조에서 사회성 연결. 그러면은, 기본 구조에서 신, 보, 가보라 치고. 나가면 평관의 사회야. 평관이니까. 그렇지만 사회성은 연결이 돼야 돼. 그러면 신호 격각이잖아요. 이것은 신자진 운동, 이건 수운동이, 이것은 화운동이니까. 어? 격각치고 있잖아요. 따로따로 놀고 있잖아요. 따로따로 놀고 있는 중에서도 지장간에서, 어쨌든 충할 때도 지장간 등에서 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하는 경우에 신금에 임수하고 오중에 정화하고 둘이 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성에 연결이 됩니다. 에?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여기가, 미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사화가 왔어요. 사화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이것은, 요것은 이제 오미압 해가지고 국가자로 연결을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것을 이렇게 봐야 되구나. 이렇게 오미합으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미자가 안 들어가고 이것을 유자로 해볼까요? 여기 사회는 금국이죠. 금국이고 신금은 또 수운동하려고 그러고 여기는 여기는 일지는 화운동하려고 가지 않습니까? 미라 가면은 요거 사오미자고 여기는 신유술자고 신자진자고 사회축자고 와 이게 답이 안 나오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 미우 격각에다가 미신 우합은 있네. 우합이 미신 나이가 좀 먹으면 합이 된다는 얘기요. 이제 그 사회 생활을 처음에는 좀 어려웠다가 나중에 나이 먹으면 잘 된다 이 말이고 여기는 격각이지 여기는 오유파지. 이거 하나하나 봐볼까요? 오유는 팥살 해나 파나 요건 격각 이렇게 되죠. 그러고 나서 미우 목운동 금운동이니까 미우 격 이것도 격각치고 있죠. 미우도 격각치고 있어. 그럼 격각 파 격각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나이가 먹었을 때 미토하고 신금하고가 이제 우합하고 있어요. 이제 우합 이거 하나 있어요. 이제 나이가 먹으면 더 이제 활성화 된다는 얘기야. 근데 사대운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유초, 사시나, 사오미 이렇게 다 짜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때 되냐 그러면 갑자기 일이 터지고 개발이 딴 나는 거야. 이거 보고 나서는, 어이, 찌기라, 뭐하냐, 나 요즘에 일감 놓고 미치겠어요. 그러면은, 아휴, 언제부터 개발에 땀날 것이니까 준비나 잘해요. 운동이나 열심히 하고. 이러면 돼요. 그건 그때 딱 운이 들어오고 이제 좀 있으면은 개발에 땀이 나요. 바빠. 또 돈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을 또 이제 부차적으로 또 봐야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일거리가 있는 것은 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말이다. 이것이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 일시의 정인 또는 정관이 원국도 눈에서 극을 당하면 나의 인성이 피폐해지고 명예가 실추되면 항상 관제술을 조심해라. 또 후반전에 들어오니까 계속 좀 어려운 말만 내가 할게요. 일시의 정인이 정관이 또는 정관이 이거죠. 두 가지 경우로 다 이렇게 이거 1번 사례, 2번 사례. 일시의 정인 또는 정관이 원국 또는 운에서 금을 당하면
원국 또는 음운에서 원국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무토. 신금은 여기는 이제 여기도 간목이라 치고 신금은 병화. 아, 병으로 안 쳐야 되겠다. 이걸 정화로 쳐야 되겠다. 이제 저 식신 정관하게 돼버리니까 정화. 자요. 운에서나 이거 운에서나 이거 지금 운에서 운이든 이쪽 사회궁이든 이것은 이제 주운이든 저거 개운이든 또 내지는 이제 그 사회운 그 대세운 대세운에서 요런 글자가 왔다 이거예요. 어? 여기서 이제 뭐 다른 겁재나 있어 같이 막아주고 하면 모르는데 그러면 와서 이제 내 관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내 관을 이 밑에 것은 내 관을 치니까 어? 정화가 신금을 내 관을 치니까 내 관을 사실 화가 신금을 치는 것은 잘 때라고 친 거야. 어? 너무 잘 때라고 조져버려서 그건 이제 내 명예를 실추시킨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제가 와서 내 인성을 치니까 인성이 피폐해진다. 에? 이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실추되면 항상 관제수를 조심해라. 그 말이 그 말이다. 오케이 됐으네. 그리고 무토 여명 일간이 신술 술신신이 이 임목 남자 미토 미증 을목 유부남 인중 간목 미증 기토 모두 남이다. 아따 이것이 뭔 말이냐? 이거 이제 저번에 했어. 바람 핀다는 얘기요. 아 뭔 얘기냐면은 이건 내 임목 요거 이제 임목에 임목에가 여기 볼까요? 임목에가 무병갑이 들어있잖아요. 미에는 을, 정, 을, 기가 들어있고, 기가. 그러니까 이거 무토에서는, 무토 입장에서 보냐, 그러면은, 무토 입장에서 얘가 기토 들어있죠? 무토 입장에서 얘가 무토 들어있죠?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다. 이게 이 사람들이 미토에 우울에 선달지, 이 사람은, 유부남일 수가 있다. 유분일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 다 설명해놨어요. 이 전정강에 이거 자세히 이거 풀어놨어요. 이거 세 번째 들어가는 거구나. 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형으로라도 합해가지고 이게 들어오잖아요. 인신충인데, 인신충인데, 오가 들어왔다가 인오시라 합하면서 오신 격각하면서 정임합으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건 나는 거 얼마나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여기까지 들어오면서 제대로 한번 설명했고 두 번째 설명했고 이거 세 번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강의 전체 들어보면 이거에 대해서 똑같이 알아요. 근데 내가 왜 여기다 적어놨냐 이제 그 내용을 저번에 교육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씩 그 핵심 체크포인트 백성이지 않습니까? 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상기하라 이거입니다. 에? 엄마 사주에 식신이 강하면 자식은 정인의 사주를 타고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식신은 엄마는 주는 거잖아요. 식신은 자식한테 식신이 많은 여자는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한테 올인하지 관 남자는 식신이 바로 조사불잖아요 남자를 어? 그러니까 아기한테 집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식신은 기르는 또 행위라고 했잖아요. 기르는 행위 두 번째 베푸는 행위 이런 거예요. 뭐 손기술, 뭐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집중성
한 놈만 팬다. 상관은 여러 놈 팬디. 한 놈만 팬다요. 지금 이 식신들의 식신의 주로 어떤 성격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엄마가 아이가 있어. 상상 한번 해보자고. 엄마가 기르는 행이고 베푸는 행이니까 좋았어. 1번, 2번. 이제 자기는 이렇게 가는 거야. 기르는 행이라고 베푸는 행이. 예? 그리고 뭐 손기술도 있으니까는 뭐 여러 가지 잘해줘. 또 음식도 손기술도 음식도 돼요. 예? 정인이 있으면서 식신이 정인하고 식신이 정인에서 식신을 살살 건드려주는 그 분의 음식 솜씨하고 식신만 있는 음식 솜씨하고는 다릅니다. 정인이 살살 건드려준 식신의 음식 솜씨는 고퀄리티야. 근데 식신의 음식 솜씨는 좀 우리로 하면 전통적으로 그래도 먹을만하고 맛있게 양 많게 이런 식신이야. 이제 보자고요. 이제 아이한테 이 음식이니까 꼭 그 개념을 보자고요. 기르는 행이다, 베푸는 행이다, 음식 그 솜씨다. 예? 아기한테 해준다고 봐요. 예? 또 자존심이다. 그걸 또 아기한테 간다고 보자고요. 예? 여기까지도 아기는 지금 이미 기르는 행이 넘어가고 베푸는 행이 여기 넘어오면서 이제 아기는 힘들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제 음식 처 먹어라. 이것저것 해주면서 계속 먹어라. 그리고 또 우리 애기 자기 자존심 있어서 우리 애기가 잘못되면 안 돼. 이거 집중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애기한테 집중을 해. 한 놈만 패. 어떻게 됐어? 애기 마땅히 가버리는 거야. 애기 마땅히 가버리는 거야. 이게 애기 마땅히 가는 거야. 그러면 애기가, 애기가 운 좋게도 인성만 몽시 들어있어. 인성만. 인성이 많이 들어있어. 그러면은 엄마는 베풀고 애기는 받아먹어. 받아먹으면서도 그래. 엄마한테. 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뭐 그런 애기 있잖아요. 애들이 완전 안 지르지 부모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러면서도 둘이 꿍짝꿍짝이 맞아요. 근데 인성이 없어. 약해. 그 자기 인성이 없다는 얘기는 엄마가 보살핌 됐고 나 알아서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스타일이란 말입니다. 발발발발 잘 다니고 인성이 약간은 대신 식상이 발달 식재가 발달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봐요. 그럼 얘는 이제 엄마가 마귀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엄마가 할 일 금붕어 볼게요. 금붕어 집에서 강아지를 대신 키워도 강아지를 워낙 이렇게 해버리면 강아지도 스트레스 받아갖고 지금 막 피해볼 거야. 근데 금붕어 뭐 그것 주면서 거기서 스트레스 풀으라고 이거 집중 걷다라고 엄마가 이런 경우 상담을 해보면 진짜 재밌어요. 엄마는 잘해준다고 잘해주는데 우리 얘기는 삐뚤어 나간다고. 자. 그러면 이제 인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이게 개입을 아빠는 아기한테는 이제 제자 않습니까? 아빠는 그러면은 아빠를 보면 현실성을 본단 말이에요. 현실성을. 그리고 아빠가 또 엄마를 이렇게 싹 엄마한테는 또 아빠한테는 엄마가 재니까 아빠를 엄마가 딱 제의를 해주잖아요. 어?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자 식상 많은 집에서 살림 많은 분은 애기 잡지 말고 금붕어 키웁시다. 오늘의 표 여기서 구독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은 아무것이나. 자 그리고 이미 강의를 기초지장관 육신 십성 조합심리 일간희기론 물상론 12운성 12신살 천지통보 대시온 보는법 격식궁용신 주객론 인연법 궁합 학교 뭐이 장명 태길 뭐 일반 신살 그리고 이제 풀이 비법 백선
비법이라고는 제가 적어놨는데 비법은 없습니다. 편의상 비법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사주에 비법은 없습니다. 절대 애우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 보면은 뭐 좀 비법 내지는 좀 알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빼놨어요. 어떤 것들을 또 강해가면서 하는가.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사주인가 아니면 개인 사업을 사주인가. 내가 가해자인가 왕따인가. 돈을 벌겄는가 거지가 되겠다. 요즘 세상에 말도 안 되지만 책을 줘도 문제가 없는 남자 사주 유형. 사주 해석, 그 백선 뭐 이렇게 이제 다 제가 네, 이렇게 중간 중간에 이런 것들 있고 백선은 쭉 마지막 강의로 해 나갈 것이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제가 저 내용들을 전체를 이 유튜브에다가 정회원으로 회원 전용 동영상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강의를 다 넣어놨어요. 재생 목록에 들어와서 보면은 뭐 격궁용신론, 장명, 뭐 그리고 인연법, 공학, 대세운 보는 법, 뭐 풀이비법, 백선 등등 해갖고 저 챕터대로 쭉 해서 다 들어 있습니다. 정회원 가입하시는 방법은 핸드폰에는 강의 듣다 보면은 여기 가입이라는 그게 나오면 눌러서 하시면 되고. 일반 컴퓨터에서는 강의 됐다 보시면 여기 이제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셔서 정회원 가입하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초부터 전체를 전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갈 수 있어요. 교재는 저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시면은 그때 이제 교재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사회성 연결, 인자. 이거. 사회성 연결을 봐라 했지 않습니까? 저기에서. 연결을 구역다 해도 삼자불이 일자 사회 연결되면 직장 생활 한다. 아까 사과가 들어왔을 때 개발이 땀난다. 이거 했어요. 삼자합이 없어지면 대운 사회, 삼자합이 없어지는 대운에서는 사회 연결이 힘들다. 했는데, 이게. 부인이 연결시키는 인자가 있어도 사회성 연결이 된다. 특히 연결 안 되는 구조는 지장간을 가까이 확인해야 된다. 이게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게 지금 이제 궁합도 이렇게 보고 이게 또 특히 재혼 여부 이렇게 이제 보고. 근데 어떤 남자가 이혼하고 이제 남자도 이혼했으니까 좀 그자 이겼죠. 근데 이제 다 어떤 여자를 만났어.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냥 어려웠어 형편이. 그랬는데 이 여자가 이 남자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면 서로가 둘이 합쳤잖아요. 그건 부인 일지에서 이 격각되고 돼 있는 거. 이러다 아까 아침에 신오가 격각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살을 부인 일지에 차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인이 사오미를 같이 여가 만약에 유가 있다고 하더라. 유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부인은 자기가 사회궁에 그리고 이제 사가 있다. 요것들 사회궁으로 만약에 해보자고요. 이 부인 이 이렇게 돼가지고 부인이 사회궁에 사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치고 그냥 냅둬보고. 그러면 부인이 사오밀자고 사신합자고 사회축을 짜죠. 이렇게 짜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회성을 부인이 다 연결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일을 해. 이런 경우가 전형적으로 뭐냐 그러면은 남자는 업무적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재혼한 이 여자는 업무적 능력이고 나발이가 아무것도 없어. 조동이만 있어. 조동이만 털고 다니면서 사람만 좋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자는 조동이만 털고 자기는 뭘 안 해. 근데 사람은 좋아. 여기저기 막 상관하고 다녀.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는 요 조동이 털고 다니다 보니까 새로운 남자랑 결혼을 했다 가니까 야이냐 그 남자가 뭐하니 어쩌니 막 물어봤잖아. 그러면 예? 우리 신랑 뭐이 만약에 뭐이 뭐 똥퍼 똥푼 사람이야라고 치자고. 그래? 그래. 그랬는데 이 나발나발 하고 다니는 아줌마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끝순이 새신랑 똥푼데 하고 이때 이제 말을 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서 이제 들은 사람은 나 똥풀 일 있는데 하고 끝순이한테 얘기하는 거야. 똥. 에이 성가신 줄 건데 당신이 좀 해봐봐. 이래갖고 남자가 이제 여자로 인해서 이제 개발에 또 땀이 나는 거야. 그래갖고 잘 만나가지고 살림도 늘하고 일도 많아지고 막 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이제 너무나 일도 많다 보니까 이 나발나발 다니고 된 이 아줌씨가 이제 여기 이제 똥푼 바가지 갖고 따라다닐 정도로 그래가지고 엄청난 죄를 축적하고 행복하게 살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 말이야. 이제 재혼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잘 봐줘야 돼요. 특히 내가 너무나 이런 비리를 내놔 버리는데 원국에서 합의되고 대시원에서 하나 글자 보면 작용한다. 그걸 얘기했어. 천간이 이제 병신에 사비시 운에서 다시 병이 들어오면 병의 역할에 가능해진다. 실제 모두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원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병신합으로 해갖고 이제 사회에서 시신이 정관하게 돼 있어갖고 요리 하는 말에 여기 묶였다 가잖아요. 묶였다. 나는 묶였다란 말을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합했다. 자, 합했다고 묶였다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개념이. 이건 정확하게 합한 거예요. 합한 거. 이 사주 전체가 돌아간 요 딱 묶여가지고 요건 묶여가 사회에서 묶어갖고 안 돌아가나요? 그럼 이 사람 사회 나가도 못하고 자기는 뭐 합도 안 됐으니까 가만히 자기 혼자서 방구석에만 있었다 하냐? 그럼 묶인 거야.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합했으니까 합도 풀었다 빠졌다니 합도 느슨한 합했다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운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서 요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병화가 새로 딱 한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천간 병신 합시 운에서 다시 병이 들어오면 병화 역할이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고서 같은 데 나온 것이 그것은 이제 개체로 본 거예요. 개체로. 개체로 본 건데 그러면은 뭔 얘기냐면 병화가 요놈은 병신 합하고 있으니까 이 병화는 이제 나는 남았다 하니까 나는 식순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 그 얘기야, 그 얘기. 근데, 네, 실직 모두 가능하다. 그 사람은 식신 정화라 그래서 그걸 묶인 게 아니고 합해 갖고 있어요. 감옥 입장에서는. 근데 식신대 역할, 정관 역할 다 해, 그때 감옥한테. 근데 식신 정화라비를 대기 때문에 그쪽이 너무나 치우쳤단 말입니다. 단지 그럴 뿐이야. 병화가 왔어, 식신이. 그러니까 더 기본적으로 이 식신 정관하고 있던 것이 병신합하고 있다는 것이 감옥 입장에서 보냐 그러면은 이것도 계속 마중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묶인 게 아니고 합해서. 근데 다시 또 병화가 한다고 왔어, 이거요. 그러면은 이 입감이 더 많아지겠죠. 식상이 더 늘어났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지가 일간 기준으로 12운성 기운으로 사묘절지으로 힘이 약하면 나이는 어려도 어른스러운 행동을 하며 이성도 열리지고 대화가 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 감성에 특히 인성이 있으면 성향이 확실히 나타난다. 이 얘기는 하나로 그냥 대표 그러면 이제 일진 공부한 사람은 다 알아들으니까 요거 이제 갑자면은 12운성으로 이거 욕지지 않습니까? 욕지죠. 그리고 이건 또 정인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12운성으로 이 욕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인이고 욕지기 때문에 약간 역정인스러운 거 철딱 썼으면 없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정인이 욕심부리 같은 짓거리를 한다 이게 되는 거 둘이 포함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갑자가 아니고 사, 묘, 미, 감, 미, 신, 갑신이잖아, 갑신. 그러면 이제 요거 절지바 있잖아요. 미가 묘지고 오화가 사지지 않습니까? 갑목한테는. 그러면은 여기에 지지를 깔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노련하다. 삼묘절이니까. 어? 삼묘절이니까. 여기서 그 기운을 이것을 인간 기운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을목 병화를 인간으로 보니까요. 인간의 그 시스템과 같으니까 우리 태양을 따라서 사니까 이렇게 됐다 이 말이요. 그러면은 병화가 입장에서 인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병화 입장에서 이런 사오미 이것은 생욕 대로 왕 쇠 여기까지쯤 되겠다. 여기까지는 그냥 여기에 12운성에 맞는 그런 특성을 가진 인성이고 식신이고 자기 록이고 양인이고 여기는 상관이고 그런단 얘기예요. 여기는 이제 여기가 이제 병, 사, 묘, 절, 태, 양이잖아요. 이게 병화 입장에서 병 자라가면은 태지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태지에. 근데 태지에 앉았는데 이거 병화가 이거 인성이라고 하면은 인성 태지단 말이에요. 인성 태지. 인성 태지. 그리고 병 술이라고 하면은 인성 묘지야. 병 윤 없구나. 병 신이라고 하면은 인성 병지입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차분한 인성이겠죠. 인성은 일단 병화 인성은 기본적으로 화의 특성 때문에 확 펼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생지 병인은 화에다가 생지의 인성이기 때문에 자기 인성을 만방에 펼치려고 자단치기도 막 하고 다니는데 그런 기본 성향의 병화가 있잖아요. 잘난 척 해야 되는 병화가 있잖아요. 나는 잘난 척할 뿐이고 하고 페이프 비치고 내가 병화잖아요. 딱 나는 비칠 뿐이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자리가 만약에 이제 인성이 만약에 자리가 이제 이렇게 삼회절지 앉았냐 그러면은 그런 성향이 있으면서도 인성적인 성향과 병화라는 성향과 12운성의 묘절지라는 성향이 다 복합, 믹사돼서 나타난다, 이 말이야. 이 말이. 아, 쉽다. 여기서 구독, 좋아요. 댓글은 잘생겼다. 아니면 여기라도. 오케이. 이렇게 같이 봐야 된다, 이 말이. 쉬운 말 같으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말을 그냥 막 내가 잘난 척 하느라고 복잡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냥. 겁재가 식신을 생활했을 때 그 식신을 생활하는 재의 향방을 제목하라. 주목하라. 재를 겁재가 가져가면 남들이 좋아준다면서 나를 실수하면서 실속만 챙겨가는 구조다.
상담시 주우를 촉구한다. 이 말도 좀 오래된 사람들은 이제 이 말을 얼마나 돼. 자식 그 말이구나! 그런데 처음 본 사람들은 이 말을 참 어려운 얘기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겁제죠. 근데, 여기서 좀 떨쳐놓고 한 칸을. 을. 여기가? 병. 을. 미. 병. 오. 이런 상황이 정해졌다고 보자고, 이제. 나죠? 요것은 주죠? 이건 계기죠? 요 계기, 이 겁재가, 나도 지금 여기서 시킨, 그, 식상한테 나도 생계를 하고 있어요.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더 이해하기 쉽게, 그냥. 요것도 어차피, 그, 비견인데, 그냥 어차피 나니까. 요렇게 이제 생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미터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요, 겁재가 미터를 차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쎄빠지게 같이 일을 해서 자기를 도와준 줄 알았더니만은, 지가 뒷주머니에다가 돈을 차고 있더라. 돈 다 빼가버리더라. 그러면서 달랑달랑 했더만 건드려봤자 시가 합니까? 여기가 또 감옥이 몇 가지이잖아요. 이거 경우는 이제 더러운 경우죠, 이제. 이 경우는. 이런 경우는 참, 더러운 경우야. 그러면서 자기 돈하고 오미야 해가지고 돈 앞에서 있고. 인미, 김은 자기는 이제, 연 사람이 지금 이, 저기, 저, 돈 가서 자기가 다 묵어버리니까, 요 놈이 다 쐬러 가버리니까 자기는 이제 미치는 거지. 미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사가 있다가 하면은, 사에서, 또 두 형치긴 하지만은, 사오미 합으로 해서 요것들 해놓은 것을 싹 자기가, 자기 자식이나 날지 나중에 자기가 다시 챙겨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98건까지 방금 했죠. 98건 99번 99 그때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는 4일지, 2년지, 병화운, 좋든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연초에 인중병화가 인우술 특히 연지자리, 인월의 일을 조심하라. 일지사화는 병화로 투출됐고, 사회축월의 일이 일어난다. 사는 겁살이고, 유는 연살이고, 축은 반환살이다. 내용 확인 후 판단할 거. 요건 이제, 이게 살 얘기고. 이거 지금 무자니 지금, 쉬운 얘기를 어렵게 자연스럽게 하고 많이라고 막 써놨죠. 안 딴 얘기인데, 뭐 쉬운 얘기를 어렵게 써놨네, 내가. 아, 정말로.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아, 쉬운 얘기를 쉽게 써놔야지, 지금 공부하는 사람도 힘내하고 막 보고 있는데, 쉬운 것 갖다가 무지하니 어렵게 써놔버리라고, 내가. 아, 자연스럽게 하냐고 했나? 이게 사실, 이제 글로 쓰니까 그러지. 요, 이제 안 딴이에요. 신급이 있어요. 이건 사일지죠, 이게. 에? 그러면 이제 병화 운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한테서 태어나왔잖아요, 병화가. 자기한테서 태어나온, 에? 여기 이제 병화가 이제 정관이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태어나온 이제 자기랄지 자기 마누라랄지 이제 어떤 관적인 일이다 이 말이요. 에? 근데 이것은 이제 병화가 태어나왔잖아, 운이.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잖아, 일이. 그러니까 운동성이 하나 사화에 있는 금운동성이 하나 생겼죠. 그리고 연지 이제 병화가 인호술 특히 이 연지라 병화 이것은 화운동이잖아요. 근데 여기 연지가 있네 인이. 그러니까 인호술 이거 화운동 하나 생겼죠. 병화 인 화운동 하나 생겼잖아요. 화운동. 그러니까 화운동성에 따라서
인호술이든지 뭔 일의 조짐이 에? 이는 시작이고 왜 조짐이 인월의 조짐 그랬잖아요. 여기 생지 인이 생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짐이란 얘기야. 에? 일이 조짐. 일지사화. 일지사화. 자기로도 시작된 거잖아. 사유축이니까 자기로. 응? 그냥 사유축월의 일이 일어남. 인월의 조짐이 있어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사, 겁살, 유, 연살, 겁연반이잖아요. 그러면은 겁연반이니까 사유축이니까 이제 수잖아요. 수. 응? 일지로 봤을 때 임하고 신이 저번에도 적어놨던 임하고 신은 수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자진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지장화. 지살, 장성살, 화계살인데 여기 사유축은 뭐예요? 자기 입장에 뭐냐 그러면은 겁살, 연살, 반환살이잖아요. 에? 이 살들의 내용들을 이제 어떤 일들인가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는 큰 일로 봤을 때는 이 사화의 어떤 적관적인 일을 여기는 병화에 있으니까는 병화니까는 이제 이것도 이제 병인이니까 이제 재적인 일 그러면서 지장관도 보고 여기서도 지장관도 보고 그러면서 더 하나씩 꼭꼭 집어 들어가려면은 이 십신살 한 번씩 대입해 보고 이러시라 이 말이야 이게 앞으로도 이제 이 백선 이제 99니까 이제 99면 다 끝났다는 얘기야 부땡했으니까 일단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나갈 거예요. 강의를 어떤 챕터 짜가지고 제가 계속 이제 해둘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100번 여기는 이건 내가 이제 한 뭐 한 5-6년 동안 해오면서 그러니까 공부는 내가 어렸을 때 그 집안에서 했던 것은 이건 나 그때도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뭐 저기를 놀러만 다녔지 내가 그것을 알 거에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해당성이 없는 얘기고 공무원 생활 하면서부터 이렇게 해가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한 것은 지금 한 15-16년 이제 돼가는데 결국에 와서 지금부터 쭉 보면은 이 사주 공부는요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근데 보면은 맞아져요. 그냥 맞아져 맞아진다고요. 그리고 이 운을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맞아져버려져 버려 그냥 맞추는 것은 지금 상태도 어떻게 이대로 가만히 있는 상태도 돼요 안 돼요 이거잖아요. 근데 사주를 정확한 읽는 길 읽잖아요. 그냥 그러면은 될 가능성 있는 걸 되게 만들어요. 돈 깨질 것을 덜 깨지게 만들고 돈을 벌 것을 더 많이 벌게 만들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결국은 자기 마음 공부이며 남을 이해하는 공부이다 이 말이에요.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상관 가진 사람하고 판관이 정인이 적자리 상관 폐인된 사람하고 무관하고 둘이 싸우면은 관관인 사람이 져요. 무관은 자기 관이 없잖아요. 뭐 자기 스스로 관을 세웠잖아. 자기 말에 맞아 뚝심 있게. 근데 관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상관 폐인되고 또 그 관이 이제 그 정관을 발전시키고 있어 상관을 식신 제사리라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 자기가 관을 차고 있고 어떤 규범을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관관인 사람이 그러고 있고 아까 식신 그냥 그 사람이 아기를 그렇게 해버린다 막 키운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버리는 것은 그 사람의 인성적인 그 십성적인 그 사람의 특성을 모르면은 절대 이해를 못해요. 절대로. 근데 알잖아요. 그럼 아,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구나라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를 하면은 이러다 풀리는 거야. 남을 이해하는 공부고요. 사주에서 남의 사주에서
안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뭐 물어보면은 저한테 안 좋은 거이 뭐가 있어요? 안 좋은 거 뭐 이 그 저는 괜찮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걔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 자기가 그 사람은 자기를 갈가먹는 거예요. 가능하면 우리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그 사람한테도 가장 장점이 뭐 이거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니까 그에 대해서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약점이 뭐인가를 알고 그걸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서 그 개개인들이 모두가 발전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